이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상대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. 정말로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나도 순순히 돌아서 나가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내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다. 그럼 거실 전등만 교체해드리고 가겠습니다. 오빠, 그건 나도 할 수 있어. 내가 할 수 있다니까. 참. 아, 그건 내가 갈아도 된다니까. 참. 세면대가 막혔네요. 이것만 뚫어놓고 가겠습니다. 아니, 그... 이제 오래되신 것 같은데 이것만 빨고. 그래. 이 작전의 성공률은 95%. 가사 도우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사 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 아니다. 오늘이 죽음 예편의 첫 번째 기일일세. 괴팍한 영감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갔네. 아, 자네 그 연락 전화 줄 수 있겠나? 네. 투자금, 횡령, 등기이사, 연대 보증. 아, 당장 사장님과 연락이 안 되니 보증을 세웠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. 잠시만요. 사장님 믿고 도와달라고 얘기해. 너 지금 자존심 따질 때 아니야. 지금으로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.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. 실은 지금 무직이라고. 다니던 회사가 망했고 어쩌면 사장한테 사기당해서 10억 원을 덮었을지도 모른다고? 사장님! 지금 갚아야 될 돈이 10억이요, 10억. 그걸 1억 5천으로 맞겠다고요? 그게 가능해요? 그러면 처가에서도 다 알 텐데. 지금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에요. 이대로 가다간 10억짜리 날벼락을 맞는다고요. 태희도 친구들도 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, 없어 보이게.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? 그리고 이제 와서 다 거짓말이었다고 어떻게 말해. 지금 창피한 걸 따질 때야? 네. 그 방법에 사장님 자존심은 빼시고요. 선약 해놓고 왜 웃게 되기를 해가 뜨기 전에 뽀뽀는 나랑 하고 상하부탁만 다 들어주고 그 가사 도우미보다 나아야 내가 더 진짜 더러운 게 누군데? 겨우 너 같은 놈들한테 이런 꼴 안 당하려고 여태껏 남 눈치나 보면서 살았다는 게 진짜 우습고 쪽팔린다! 그 마지막이야